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한 옹기 공장. 60, 70년대 플라스틱 식기가 나오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옹기는 90년대 들어서 건강과 웰빙 바람을 타고 수요가 크게 늘었다. 덕분에 이곳 옹기 공장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11월 달 정도 되면 김장철이잖아요. 그때도 큰 것이 주로 많이 나가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매실이나 효소 때문에 조금 작은 것이 많이 나가요. 주로 1년 내내 거의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 한쪽에는 상당한 양의 흙이 쌓여 있다. 매일 옹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비축해 둔 것이다. 아침마다 재료를 배합하는 일이 시작된다. 진흙과 점토 두 가지 종류의 흙을 섞는데 찰기가 있고 입자가 부드러워 옹기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흙이 고와야 항아리 면도 곱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래도 적당량 섞여 있어야 한다. 이걸 보면은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사면 없으면 항아리가 숨을 못 쉬어. 도자기 흙과 달리 이거는 항아리 흙은 숨을 쉴 수가 있어. 우리 옛날에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도자기는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고 찰흙만 사용해 공기구멍이 안 생긴다. 반면에 옹기는 수많은 모래 알갱이가 표면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만드는데 덕분에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부의 습기를 선택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옹기를 일명 숨쉬는 그릇이라 하는 것이다. 재료 배합이 끝난 흙은 여러 차례 눌러 더욱 곱게 만든다. 이렇게 나온 반죽을 흙가래라고 한다. 흙덩이를 떡가래처럼 만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이 많아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사람 손이 필요하다. 진공이 아주 비포가 되는 이유는 항아리에 빠끔빠끔빠끔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비포로 싹 빼줘야 됩니다. 공기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힘이 반죽 속에 이물질이나 큰 돌이 있으면 기계에 걸려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또 반죽한 흙이 운반장치 입구에 뭉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잘 내려갈 수 있게 눌러줘야 한다. 많은 부분이 기계화돼서 일이 빨라지긴 했지만 쉬워진 건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흙가래가 나오는 대로 적당하게 잘라서 바로 쌓는다.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옷은 금방 땀으로 젖는다.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 한 2, 3일도 빼요. 한 바람 할 때까지는 쉴 틈이 없어요. 기계가 멈출 때까지는 마음대로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적당량 크기로 잘라서 쌓아 놓으면 바로 지게차에 실어 운반한다. 수분이 증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즉시 공장 안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재료를 내부에 쌓아두면 다음 작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각자 필요한 만큼 반죽을 떼어가는 것이다. 수레에 옮겨 담는 양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될지 알 수 있다. 보통 얼마 정도 양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800kg 정도 하면 나갈 거예요, 무게가. 이빨 실었으니까. 옹기장이들에게 무거운 흙을 들고 나르는 일은 일상이다.
재료 준비부터 힘이 만만치 않게 된다. 석고틀에 반죽을 넣고 돌림판을 작동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여기저기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띈다. 힘 조절로 두께를 고르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하는 내내 힘을 써야 하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크지만 손기술도 필요한 일이다. 이 과정이 쉴 틈 없이 반복된다. 이거는 지금 무슨 작업인가요? 이게 옹기 처음 맹근 이 작업이에요. 석고 틀을 넣고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항아리가 나와요. 작업장 곳곳에서 각자 맡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반죽을 성형하는 일이 계속된다.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옹기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석고틀을 들어 옮긴다. 무게가 꽤 나가는 모양인지 힘겨워 보인다. 이거 무게도 지금 상당하겠어요. 무게 상당하죠. 얼마나 돼요, 무게가? 한 3, 40kg 정도. 근데 이거 혼자 드세요? 솔직히 내 직업인 거려. 힘들어 해야 하고. 성형이 끝나면 틀을 한자리에 옮겨놓는 것은 물론 새로 작업을 하기 위해 빈 틀을 가져오는 일도 직접 해야 한다. 무거운 석고틀과의 씨름이 종일 이어진다. 안 힘드세요? 이 옹기 항아리 공장에서는 뭐 너나내나 다 아프죠.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아프세요? 완전 허리, 어깨, 목 같은 데가 많이 아프지 주로요. 옹기 한 개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드는 모든 옹기의 두께가 비슷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감각과 경력도 중요하고 힘은 힘대로 써야 한다. 돌림판이 돌아가는 내내 왼쪽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양팔의 쓰임새는 각기 다르다. 왼손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오른손에서 오른손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라고 오른손에서 쭉 타고 가지. 빨리 찍으려고 빨리 하려고 꽂히면 이 가다가 상할 확률이 많단 말이야. 아. 경력 39년의 유용길 씨. 하루에 적을 때는 50개 내외에서 많게는 100여 개 이상의 성형을 만들어내는데 숙련자답게 실수도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을까? 팔에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아유, 많이 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 물체가 크니까 굳은살이 막 베겨가지고 양쪽에 그의 몸은 이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다. 괜찮으세요, 그거? 예, 저 아픈 건 그런 건 없는 거지. 향신 하도 이제 굳어가지고 이게. 대량 생산을 위해 많은 부분이 기계화됐지만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숙련공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 뿐이다. 옹기 성형을 마친 이들이 바로 옆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내 석고틀 앞에 붙어있더니 이번에는 부여 안고 여기저기 내려놓기 바쁘다. 전날 작업해놓은 것들을 석고틀에서 분리하는 일이다. 보기에도 매끈하게 성형된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다 안에
물체가 이제 물을 여기서 빨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그래 하루 종일 자면 이렇게 줄어버린단 말이야. 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수분이 빠져서 석고틀과 옹기 사이에 틈이 생긴다. 이때 석고틀을 떼면 옹기가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다. 옹기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맞춰 놓는 일이 계속된다. 오늘 다 빼려면 몇 개 정도 빼요? 그거 다. 총 개수는 얼마인데? 63개. 가장 큰 석고틀의 경우 최대 50kg에 달한다. 거기에 흙의 무게까지 더하면 보통 무거운 게 아닐 것이다. 누구라도 힘에 부친 일이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시겠어요? 그러면 허리에 힘 많이 들어가죠. 팔, 허리 힘 말도 못하지. 강도 높은 노동의 연속이다. 다음 작업장에서는 위아래 따로 만든 것을 이어붙여 옹기 모양을 완성시키는 일을 한다. 옹기를 만드는 일은 오랜 경험과 노력, 그리고 인내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물레를 돌려 옹기를 이어붙이고 입구 가장자리를 도드라지게 올려 뚜렷하게 잡아주고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일 모두 한 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옹기쟁이는 손에서 모든 게 빚어진다고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과 정신과 육체 뭐 다 포함되지 거기야. 언뜻 무던해 보이는 옹기지만 수십 년 장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다. 수수한 말투의 김학준 씨도 오랜 경력을 가졌다. 일하신 지도 오래되셨겠어. 아, 부모님 계실 때서부터 했으니까 한 4, 50년 됐지요. 이들의 삶은 예술성을 뽐내는 청자나 백자가 아니라 실용적 가치를 가진 옹기와 닮아 있다. 세월에 의해 여무는 손기술처럼 옹기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항아리 성형이 끝나고 유야까지 입히면 건조장으로 옮겨진다. 작은 옹기는 열흘, 큰 옹기는 한 달 이상 말려야 한다. 이렇게 말리는 동안에도 옹기는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이거 뒤집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래보다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빨리 말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밑에하고 위에하고 같이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는. 석고틀로 옹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곳에서도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의 옹기를 만들기 때문에 작업량이 꽤 많다. 옹기 하나하나 깨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뒤집어야 한다. 얼마 안 가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일단 무거운 것들을 다 만지니까. 게다가 이제 정교하게 다뤄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같은 무게라고 해도 힘이 많이 들어가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옹기 만드는 걸 보고 자란 안병선 씨는 이 공장에서 가장 젊은 일꾼이다. 항아리에 유약을 바르는 솜씨가 서투르지만은 않다. 옹기 안쪽과 바깥쪽 모두 유약을 묻히는데 이때 바르는 속도도 중요하다. 돌아가면서도 이 흙 자체가 유약을 빨아먹고 있어요. 물기를 빨아먹는 게 일정하지 못하면 두 개 중에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물건에 이제 말 그대로 좀 깔끔하게 안 나온다든가. 유약은
인근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부엽토와 나무를 태운 재료 만든다. 자연의 재료라서 몸에 해롭지 않은 데다 방수 효과도 있고 공기에 때깔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옹기는 어느새 그럴듯하게 태를 갖춰간다. 네 개의 가마를 보유하고 있는 이곳 공장은 기름과 가스를 연료로 옹기를 굽는다.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끝낸 옹기는 가마에 넣고 굽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는다. 작업자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들어갈 때 벽이 안 걸리게 잘라야죠, 이쪽 라인을. 가마 속으로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굽고 있는 거니까. 이 일을 가마 재임이라고 하는데 옹기를 굽는 데에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넣는 게 관건이다. 큰 옹기들을 다 놓고 나면 사이사이에 작은 옹기들을 배치한다. 작은 공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 몇 정도가 여기 들어가나요? 거의 한 100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니 작은 거니 다 개수마다 들어가는 만큼 있어요. 제가 그만큼은 될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하죠. 옹기를 쌓는 데에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된다. 작업이 끝나자 옹기를 실은 수레가 레일을 타고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불길이 통해야 모든 옹기가 잘 구워지기 때문에 작업자는 마지막까지 자리 배치에 신경을 쓴다. 수레에 들어가는 속도가 어지간히 느리다. 옹기끼리 거리를 조정하면서 쌓다 보면 들어가면서 벽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큰 거는 그래요. 큰 거는 변수가 많아요. 수레가 다 들어갈 때까지 작업자는 시선을 떼지 못한다. 길고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가마 문을 닫는다. 나무를 떼서 굽는 재래식 가마는 옹기를 굽는 데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기름과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마는 하루 만에 옹기를 꺼낼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일조하고 있다. 번호가 32개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요 자리에는 한 마리는 안 익잖아요. 하나에 한 칸인가요? 네. 불을 넣고 나면 약 12시간가량 굽는다. 가마한 온도는 최대 섭씨 1200도까지 서서히 높여간다. 가마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제 가마 꺼내는 시간이네요, 지금?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고박 12시간 동안 불을 뗀 가마는 다시 12시간에 거쳐 열기를 식혀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농기가 모습을 나타낸다. 가마 안에서 옹기들이 나오는 데에만 1시간가량 소요될 정도로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옹기. 작업자는 가마 내부에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가지고 나온다. 12시간 동안 열기를 식혔다고 하지만 섭씨 1200도까지 올랐던 가마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다. 이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온도가? 한 240도에서 250도 왔다 갔다 할 걸요, 지금. 최대한 열이 떨어지지 않게 안는 한도에서 얼룩 빼야죠. 한 번 불을 뗀 가마는 연료비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관리한다.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가마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비 맞은 사람처럼 땀을 쏟는다. 많이 더워요? 아, 여기 네. 한 달이면 운동화 한 컬레 발바닥이 이게 뭐야 녹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신발 바닥이? 네. 아, 그 정도예요. 아. 네. 많이 더워요. 땀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씩 옷도 갈아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윤이 나고 매끄럽게 나온 온기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난다는 사람들. 예, 이름이 오기인데요. 매실 담글 때 많이 써먹어요. 아, 그래요? 네, 고추장 담글 때 많이 써먹고. 쌀떡이거든요. 쌀 20kg짜리 하나 들어가면 딱 맞아요. 최근에는 전통 장이나 김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갖가지 천연 발효식품도 인기를 끌면서 온기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딱 봤을 때 불량이 없어 보이면 기분이 좋죠. 딱 나왔을 때. 기쁨도 잠시. 완성품들을 대충 살펴보고는 빠르게 온기 쌓는 작업을 시작한다. 가마에 온기를 넣고 빼는 일은 종일 되풀이된다. 다음 날. 더위로 바짝 마른 땅을 적시는 빗방울을 헤치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3시부터 공장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니, 밤에도 해고 야간에도 해고 그래. 아,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전부 일거리지요. 출근 시간이라기엔 너무 이른 새벽인데 직원들은 노련하게 작업을 서두른다. 주문 물량은 밀려들고 여름 더위는 기승을 부리는 데다 가마 열기까지 더해져서 낮 시간의 노동은 그야말로 고역이다.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기에 새벽 출근을 하는 것이다. 온기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장, 고추장, 된장 다 여기서 담아서 딴 데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책임감이 크시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지요. 이렇게 몸을 쓰는 탓에 한겨울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죽할까. 온기 공장은 일의 특성상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고충은 크다. 좋은 온기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은 이들을 성실하고 꿋꿋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간절한 이유가 유용길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둘째가 이제 2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가르칠 거 가르쳐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해야만 또 이제 아빠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흘리는 땀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직원들이 저마다 자기 일에 몰두해 있을 시각 갑자기 공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마 앞에 모여든 이들. 맞습니다. 큰일 났네. 개봉산에. 아, 진짜. 시선은 가마에 고정한 채 안타까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 터졌어요. 큰일 났구만, 지금. 온기를 굽는 도중 사고가 터진 것이다. 엿가락 늘어지듯 녹아내린 형체하며 바닥에는 깨진 조각이 가득하다. 한 며칠 쉬었다가 뗀 거라. 그래서 불이 이제 또 급하게 올라가니까 조금 덜 말르고 그랬으니까 다 깨 터져버린 주저앉은 거. 온기 건조가 덜 된 것도 같고
식었던 가마도 원인인 것도 같고 딱히 꼭 집어서 누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떨어져?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 이렇게 한번 가마 사고가 터지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가마 온도는 피부가 익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뜨겁지만 작업자들은 망가진 온기를 수거해야 한다. 쌀통 쪽에 넘어가. 갔다. 갔어? 응. 갔으면 저기 해야 되는데. 일단 엔트탈게. 네? 갔어? 응. 열기가 뜨거운 탓에 가마 안에서 잠깐 버티기도 힘들다. 제작진의 촬영도 만료한다. 들어오지 마요. 빨리 나오세요. 가마 자체의 온도도 뜨겁지만 망가진 옹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작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다급한 목소리까지 터져나온다. 놔, 조금. 옹기 하나 꺼낼 때마다 고역을 치른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땀이 흘러내리지만 잠깐 숨을 고르면 다시 뜨거운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빨리 해가지고 가마 식기 전에 또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식어서 넣으면은 이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례야, 가운데만. 땀이 물처럼 흘러도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옹기가 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모두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 뜨겁다고 주저할 마음도 없는 것이다.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다. 자기 만드는 사람도 와서 쳐다보고 마음이 아프고 이거 해서 서려가지고 가마 넣고 한 사람도 속이 아프고 불뗀 사람도 속 아프고 다 여럿이 다. 옹기는 재료를 선정하는 일부터 마지막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 잘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라도 생기면 품질에서 표시가 난다고 한다. 단 한 가지의 실수가 불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망가진 옹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숨길 수 없지만 이런 일로 좌절할 것 같았으면 지금의 이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른 작업자들도 사고에 연연하지 않고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크기가 큰 옹기를 만들고 있는 서종덕 씨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가 옹기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아예 업종을 바꾼 지 5년째 접어들었다. 어떤 기술적인 면은 작고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어렵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큰 거는 힘이 많이 들어 체력 소모가 많고. 옹기 바닥은 석고틀로 성형해 만든 것을 사용하고 그 위에 긴 흙가래를 얹어 몸체를 올리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넓적한 주걱으로 흙을 내려 벽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흙가래를 올리고 주걱으로 때리는 작업을 반복해 형체를 잡고 나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하루에 제작하는 횟수도 많지는 않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 정도 하는데 네.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2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양 도예가들은 옹기 같은 큰 그릇을 순식간에 빚어내는 이들의 솜씨에 혀를 내두른다. 하지만 매일 독을 만들면서 자기만의 기술을 몸으로 익히기까지 옹기 장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달아요, 달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달아. 피부가 닳고 살이 파여 상처를 남기겠지만 그는 여전히 옹기 장이가 되고 싶은 옹기 애호가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이 그릇 중에서 제일 자연하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순하니까 지금부터 얘가 갖고 있는 게
일단 소박해요. 5년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아직도 자신을 신출락이라고 말하는 서종덕 씨. 그가 어딘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온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위에 네 개하고 요 밑에 두 개하고 다 이렇게 간 거지. 그렇죠. 나 깨졌어 여기. 그가 만든 온기 중에 전이라고 부르는 입구 부분에 금이 간 것이다. 심각한 표정이 역력하다. 다른 온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한다. 같은 문제가 또 발견됐다. 마음이 안 좋은가요? 이렇게 나간 적이 없으니까. 딴 데서 만들면 이렇게 나간 적이 없어. 공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심각하다. 지금 보니까 얼어서 여기가 되게 두꺼운데 나는 여기가 얇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만져보면 얇아도 가지. 얇아도 간다고. 그럼 좀 줄을 마려 좀 더 굵게 달라고 그래요. 옆에서 함께 수작업을 하는 선배에게 의견을 한 수 구해보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통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결국 선배가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서종덕 씨. 애써 나서서 가르쳐주겠다고도 하지 않지만 또 배우겠다는 일을 말리지도 않는 것. 공기장인들의 한결같은 고집에서 나오는 무뚝뚝함과 애정임을 알고 있다. 배우기도 하시나 봐요. 아, 모자라는 건 배워야죠.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내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내가 잘못되는 거는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야 또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늘 그러니까 커갈 수 있으니까. 옹기 하나를 잘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쳐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장인들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오래오래 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서정덕 씨도 손끝 얌은 옹기장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흙먼지가 이날의 노고를 짐작해야 한다. 다음날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매일 빨아야 그 다음날 또 쓰기가 편안하다는 거죠. 흙반죽을 만지는 일이 대부분이라 그날 빨아놓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마당에 큰 차 한 대가 들었습니다. 차들 핸들 좀 이렇게 감아갖고 아니 요만큼만 빼. 정성들여 만든 항아리를 내보내는 날이다. 평균 경력 30년이 넘는 18명의 직원들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품에 안고 손으로 만지고 다듬으면서 완성한 옹기가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일이 허대다. 무거운 옹기를 나르고 쌓는 일이 계속된다. 오늘 나갈 물량이 많나 봐요. 예. 네. 얼마나 나가요? 하루에 보통 한 500개. 네, 많이 나갈 때는 한 천 개씩도 나가고. 큰 옹기는 무게가 약 30kg 정도 나가는데 이걸 하나하나 들어서 옮겨야 하니 물건 내보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옹기가 깨지지 않게 쌓아야 한다. 차 움직이면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진다. 새가 뜨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짐을 짜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예 한 몸인 듯 딱 붙여서 쌓는 것이 이들만의 노하우다. 여기 저기 화장실 갖다 드리지. 수건을 좀 닦으세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상차 작업은 여러 명의 직원들이 달라붙어도 약 2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힘든 일이다. 나가다가 혹시 깨지기라도 하면 안 되고 옹기끼리 부딪혀 흠집이라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한다. 그리고 차가 떠나는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고 한다. 물건은 많이 나가야 좋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지요. 저희들이 애쓰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소비자들은 고맙게 쓰는데 우리는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으니 보내기 아쉬운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완성품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또 새로운 온기를 만들 수 있다. 어디 가요? 깨져나간. 여기 천이 다 깨졌죠, 여기.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좋은 온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만은 한결같다. 샘물 치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이고 전부 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가 돼야 제품도 제대로 나오고 그러니까는 불량을 안 내려고 서로 애를 써야죠. 방법은. 자연 속의 흙, 물, 불, 바람을 통해 빚어낸 그릇인 옹기는 소박함이 묻어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옹기다. 그리고 이 옹기에는 빚는 사람의 정성과 땀이 서려 있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때로는 가족에게조차 보일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옹기를 만드는 이들. 옹기를 빚는 장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옹기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었다고. 이게 옛말 있잖아요. 아흔 아홉 번 손을 가야 한다고. 항아리가 하나가 생산이 된다 얘기지. 손이 그만큼 많이 간다 뜻이에요. 선조들의 발걸음을 이어가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들의 역사는 계속되길 바란다. 최소 30년 정도 하셨어요, 최소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 옹기쟁이 소리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몇 년 더 하셔야 됩니까? 저는 그냥 아마 죽을 때쯤 되면 옹기쟁이 소리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